그것도 네가 적은 거야. 아... 이거 내가 안 적었어. 뭐예요? 이거 누가 만졌어? 씨. 그 아까 민재가. 민재 아, 저 씨. 쌤 잠깐 나가서 이 콩콩콩 눌렀어요. 아, 나 진짜 이 씨. 어디요? 이건가? 쌤. 와이. 우리 절반 끝나고 또 지금요. 아, 진짜. 아니, 이거 아까 이거 밥 끊을 것 같은데, 선생님.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갑자기 허리 아프다고? 예. 자야 될 거. 그렇구나. 네가 보냈지? 잘 보냈다 볼래? 파이 아... 그래요 자 빨리 한다 빨리 한다 이제 아 자 그리고 너희들 어... 이거 people 뒤에 S 있잖아 예 붙으면 민족이란 뜻이야 예 알겠습니까? 아, 예 네. 어... 오케이 민족이야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야 민족 아... 아... 자 아무튼, 아, 자, 작정했다. 자, 그 다음 해봐. The imperial culture of Rome was Greek. 빨리, 뭐 해, 이거? Almost as much as Roman. 자, 해봐. 무슨 말이야? 어, 어떤 제국주의 문화. 자, 뭐 해? 로마에. 자, 로마의 제국주의 문화는, 자, 뭐였다? 그리스의 문화였다. 그리스의? 어. 근데, 거의, 어. As much as. 자, 이게 조금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 as 나오잖아. 네. 그럼 뒤에 것 대석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만큼이나 이거였다라고 해야 돼. 로마. 자. 와인? 어.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하면은 로마 문화하면 뭐야? 로마 문화잖아. 네. 근데 뭐? 로마의 문화만큼이나 as much as 뭐뭐만큼이나 뭐였다? 그리스 문화였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는 어, 로마가 뭐야? 지배 문화잖아 근데 그게 그 하위 문화인 그리스 문화도 섞여 있었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로마가 어. 그리스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리스가 로마한테 영향을 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왜 지배 당해서 하는 거야? 어차피 먹힌 애는 없으니까 똑똑하다 자, 그 다음 Imperial Mongol culture was a Chinese copycat 어. 자, 이거 뭡니까? 몽골 제국 어, 그치 몽골 제국 문화는 어, 뭐 몽골 제국 문화는 자, 뭐였다? 중국 중국의 복사판이었다. 카피캣? 카피캣이 복사판이래요. 복사판. 아. 뭐? 그렇지. 옛날에 몽골이 중국도 했었지, 칭기스칸. 그렇지? 엄청 장난 아니었지, 칭기스칸. 그래서 그때 몽골이 제국으로서 중국을 이렇게 지배했을 때 그래서 몽골 문화를 보면은 뭐가 있다? 중국 문화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복사판. 자, in the imperial United States, an American president of Kenya blood can eat Italian pizza while watching his favorite film, Lawrence of I love you. Arabia, Arabia. 너 괜찮아? 괜찮아? 어? Arabia. British epic about the Arab rebellion against the Turks. 그래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뭡니까?
제국의 제국. 어, 뭐 제국 미국. 미국 뭐 미국 제국 에서 미국 제국은 뭐야? 여기서는 뭐로 나왔을까? 여기서 그냥 미국 제국 맞네요. 미국 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때? 미국이 미국이 거의 제국 이 수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 너희 우리가 영어 배우고 하는 게 뭐 이제 미국의 영향 그런 거잖아 당연히. 오케이. 그런 거에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뭐다? 미국 대통령인데 케냐 혈통. 아 케냐 혈통. 케냐 혈통의 미국 대통령 누구야? 대통령이요? 오바마. 에? 보라 오바마요? 오바마. 케냐의 오바마 아버지가 케냐 거잖아. 진짜요? 아, 그래. 원주민. 아니까. 예, 블러드가 뭐라고 해요? 혈통. 혈통. 블러드 뭐야? 피야 피. 그러니까. 퍼스트 블러드. 야, 어때? 그러니까는 그 미국 대통령이 케냐 혈통이래. 그러니까는 이 미국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거지. 밑에 지배받는. 자, 이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뭐를? 이탈리아 피자. 이탈리아 피자를. 그러니까 문화가 지금 섞인 거잖아 지금. 문화가 섞였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문화가 섞였다고. 자, 그런데 뭐 있어? Y-I-N-G 원망하는 동안의 실행아. 새끼야 이게 어떻게 반면에 이 새끼야 와일 아이엔지네 이 새끼 새끼 생각을 해 이 새끼야. 자 뭐 하면서 보면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자 영화가 이거야. 네? 영화 제목이 이거야. 그치? 나오면서 오고 근데 이 영화가 뭐 이거래. 그래 했어? 내일 목요일인가? 내일 몇 시? 똑같을 거야? 알겠어. 잘 가. 자, 이 영화가 뭐야? 영국. 에픽. 서사시. 영국 서사시. 자, 뭐에 관한? 아랍 리빌리언. 아랍 리빌리언? 레벨리언 뭐야? 몰라요. 레벨 하면 반란 이런 거야. 반란. 자, 아랍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뭐에 대항해서? 터키. 투르크족. 터키. 맞아. 이게 터키. 오. 그 투르크족. 지금 뭐 뭐야? 투르크족이 이제 그 동유럽 이쪽에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투르크족. 외국인이야. 투르크. 자, 그럼 뭐야? 투르크족에 대항한 아랍의 반란에 관한 영국 서사시인 이 영화를 보면서 이탈리아 피자 먹는다. 그래서 피자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뭐야? 되게 섞여 있는 거지 지금. 똑똑하다. 아니 왜? 형님, 브리티시가 뭐예요? 영국. 그래서 원래 이제 투르크족도 투르크족이 이제 지배를 하는 애들이고 얘는 이제 지배를 당하는 애들 그런 거에 관한 게 근데 또 영국에서 쓴 그런 거. 근데 이게 또 피자 이탈리아 먹는 상황이 문화가 섞여 있잖아 지금. 그치? 그냥 저기 햄버거 먹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냥 저기 햄버거 먹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문화가 섞여 있는 거 뭐? 조용히 얘기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미국 문화 섞여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지? 주제지? 자, 그러면은 뭔가 섞여 있는 그런 거잖아, 맞지? 잘 봐. 자, 이거 하고 오늘은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다. 네? 왜? 왜? 더 하고 싶었어? 자, 1번 해봐. 죽는다. 1번 해봐. Reasons for the 일본 for the collapse of great empires.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 자 뭐에 대한 이유? Collapse. Collapse가 뭡니까? 몰라. 붕괴.
이게 무너지는 거야. 자, 뭐해? 뭐야? 너 누구 장례식장 왔습니까? 혹시 장례식장 관계인 같은데? 자, 뭐야? 아주 좋은 제보? 그 좋은 보다는 위대한. 위대한. 자, 위대한 제국의 몰락에 대한 이유. 자, 이 위대한 제국의 몰락에 관한 거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2번 해봐. 읽어봐. 자, severe moral corruption of imperial elite. 해석해봐 이거. Severe가 뭐야? 욕하지 말고. 아, 지금 수업 끝났다가 막 나가지 말고. Severe 뭐예요? 극심한. 오. 어떡하다. Severe 극심한. Moral 뭐예요? 도덕적 corruption 뭐야? 부패. 부패. 아주 심각한 도덕적 부패. 뭐에? 제국 지배층에. 제국 그 기득권층에 아주 큰 부패. 뭐 기득권 당연히 부패하죠. 근데 그런 내용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자, 3번 읽을 수 있는데 3번 해봐. Distinct differences among이 아니야. 제발 한 가지. Among 아니야. Among. Among. 너희도 그거 어망어스냐? 어몽어스냐? 어망어스 맞잖아. 저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망. 어망어스. 자, 어망. 그다음 뭐요? Ancient. Ancient empires. 자, 이거 무슨 말이야? Distinct가 뭐예요? Distinct가 뭐야? Distinction이 뭔데 이거? Distinct 뭐야? 이게 distinct하면 구별된이라는 거야. 그 distinguish라는 건 비슷한 거야. Distinguish가 구별을 한다잖아. 어떡하러. 그래서 distinct 뭔가 이제 구별된 차이. 여기서 얘가 구별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뚜렷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뚜렷한. 그러면 여기다 또 적어. 뚜렷한. 구별된 뚜렷한. 면은 뭐예요? 뚜렷한 차이. 자, 어머, 뭐뭐 사이에서. 이게 세 명 이상 사이일 때 쓰는 거지. 자, 뭐 사이에서? 고대 제국들 사이에서의 뚜렷한 차이. 아니죠? 아. 왜? 똥 내려? 아니요. 왜 갑자기, 아, 그래. 어? 3번 했는데. 3번 했는데. 왜 아닌지 알겠어? 자, 그 다음 4번 해봐. Impact of ancient Rome on Western culture.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 온 나오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자, impact 나오고 on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 Impact on이야. 그래! 뭐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러니까 뭐에? 동쪽. 고? 어디 동쪽이 나오지? 자, 고대. 고대. 저 새끼 이게 야 이 새끼야 이게 지금 예비 중일 수업이냐 이 새끼야? 예비 고1이지 새끼야? 이 새끼 동서남북도 뭐 뭐야? 자, 자, 다시 해. 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조용히 해. 자, 뭐야? 뭐야? 고대 로마의 영향. 근데 뭐에 미친? 서양 문화. 서구 문화에 미친 로마, 고대 로마의 영향. 아니지? 아, 나 이거 했는데. 아니잖아. 오케이? 근데 이제 5번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자, 5번 뭐야? Integrative characteristics of empire civilizations. 자, 해석해봐. 이거 좀 어렵지? 네. Integrate 모르지? 네. 이거 Integrate가 통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Integrative 하면은 통합적인. 통합. 자, 통합적인 이거 특징. 자, 뭐에? 제국 문명의 통합적인 특징. 제국 문명이 지금 뭐하고 있어? 자기 것만 한 게 아니고 다 통합시켰잖아. 그래서 이걸 다 섞어놨지. 이건 알겠어?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특징이 좀 어렵게 나온 거야. 이 단어 모르면 틀리는 거야. 텔투스는 알았어. 아 이건 이거는 새끼야. 이거는 씨 우리 초등학교 4학년도 안 돼 새끼야. 아, 우리 동생도 알겠다. 우리 동생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나왔네. 미안해. 야, 자, 조용. 어, 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자, 너희들 잘 봐. 어, 오늘 이거 했잖아. 어, 오늘 이거 했지? 어, 이거 나 좀 라임도 있지? 오케이? 알겠지? 어, 그래. 근데, 어, 이걸 너희들 다 소화해서 너희 거로 하면 돼. 정하세요. 알겠지? 자, 너희 숙제는, 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까? 네. 어,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요거 하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어. 저 문제 1번, 5번 적어야 돼요. 아니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이거 다 적어야죠. 안 적으면 안 돼. 어 안 적으면 안 돼. 알지? 다 알아야 돼. 어. 뭐 안 적을 거면 내가 설명 안 해주겠지. 이제 근데 두 명이서 어몽어스 하면 어몽어스 많이 해. 봤어? 아니 안 봤어. 어망어 원래 3명. 금방에 어망어 3명.